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기출문제 따라하기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하시고요. 그다음 오피스 단추 클릭하셔서요. 열기를 클릭합니다. 여러분 교재에 수록된 CD 데이터를 설치하시면 로컬 디스크 C 드라이브 안에 2015년 2급이라는 폴더가 보이실 겁니다. 2급 폴더에 가셔서요. 기출문제 따라하기 폴더 가시고요. 다시 한번 기출문제 따라하기 엑셀 파일 선택하신 다음에 열기를 클릭합니다. 화면과 같이 암호를 입력하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암호는 여러분의 교재에 참조하셔서 문제 첫 번째 페이지에 25, 별, 그 다음에 5, 4, M%, 그 다음 숫자 1 입력하시고요. OK 누르십니다. 네, 화면과 같이 이제 문제 파일이 불러와져 있고요. 첫 번째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에서는 세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그 문제 중에 첫 번째 문제로 데이터를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배점은 5점이고요. 입력하실 때 데이터를 좀더 빠르게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주어진 데이터 영역만큼 범위를 지정하셔서 A3부터 G 12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데이터를 입력하시고 하나 입력하시고요. 엔터를 누르시면 아래쪽으로 이동이 되실 겁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입력하시고 A12셀에 왔을 때 엔터를 누르시면 B3셀로 이동이 돼서 따로 마우스나 방향키 이용하셔서 이동하지 않고요. 쉽게 데이터를 입력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또한 가지 G12셀에 2015년 12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 꼭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간혹 위쪽에 있는 날짜나 단위를 빠뜨려서 감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G12셀에 데이터까지 입력하신 다음에 저희는 이제 기본 작업 다시 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하는 건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에서는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는요, 제목 서식입니다. A1부터 F1까지 범위 정하시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의 홈탭에 가시면 맞춤이라고 있고요. 맞춤에 가셨을 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 글꼴에 가셔서요. 글꼴은 휴먼 예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맑은 고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클릭 한번 하셔서요. 휴먼 예체를 찾습니다. 크기는 17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7이 목록에 없을 때는요. 직접 키보드를 이용하셔서 17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글꼴 스타일 굵게라고 되어 있고요. 밑줄은 이중실선입니다. 네, 밑줄에 가셔서 목록 단추 누르셔서요. 이중 밑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 제목 서식 작업하셨고요. 배점은 각 2점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목 서식에 대한 배점은 2점이고요. 두 번째 제목 행입니다. A3부터 F3까지 범위 정하신 다음에 글꼴은 굴림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굴림체 선택하시고요. 글꼴 색깔이 파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색깔, 글꼴 3개 가셔서 파랑을 선택하시고요. 채우기 색깔은 노랑입니다. 채우기 3개 가셔서 노랑 선택하시고요. 그다음 가운데 맞춤, 맞춤에 가셔서요.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다음 세 번째, 셀 병합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A3부터 A4를 먼저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3부터 B4,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C3부터 E3,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요, F3부터 F4까지 4개의 영역을 동시에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셀 병합 후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입니다. 여러분의 홈탭에 가시면 맞춤이라고 있죠?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한번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맞춤에서요, 기본적으로 가로 가운데 맞춤은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세로 가운데 맞춤 한번 클릭해 주시면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25부터 24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이름을 정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머리끌 A와 B 위쪽에 보시면 FO라고 되어 있는 이름 상자에 마우스를 클릭하시고요. 문제 제시된 증감률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F5부터 F14까지 선택하시고요.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해서 천단위 구분 기호와 숫자 뒤에 1000명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범위 정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겠습니다. 셀 서식을 클릭하시면 첫 번째 보이시는 표시 형식에 사용자 지정에 가실 거고요.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직접 천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하기 위해서 샵, 콤마, 샵, 샵 0이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또 샵, 샵, 샵이라고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 천단위 구분 기호와 숫자 뒤에 1000명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숫자 뒤에 큰 따옴표 묶어서 1000명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래서 숫자 세 자리마다 구분교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샵, 콤마, 샵, 샵, 샵 또는 샵, 콤마, 샵, 샵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큰 따옴표 묶어서 1000명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 A3부터 F14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우리 홈탭에 글꼴에 가시면 테두리라고 있습니다. 테두리에 가셔서 모든 테두리 클릭하시면 네, 서식에 대한 작업이 다 되셨고요. 각각에 대한 배점은 2점씩이다. 그래서 2호 10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 가겠습니다. 3번에서는 이제 그림으로 붙여넣기라고 되어 있고요. 현재 작업하는 시트 오른쪽이에요. J15부터 네. M16까지 결제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영역을 그림으로 붙여넣기 위해서요. 범위 지정하시고요.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하는 방법은 단축키 컨트롤 C를 누르셔도 되고요. 홈탭에 가시면 클립보드가 있고요. 클립보드에서 복사를 클릭합니다. 복사를 클릭하면 범위 정한 영역이 깜빡깜빡하실 거고요. 붙여넣고자 한 위치 F1셀을 선택하시고요. 우리 홈탭에 가셔서 클립보드에 붙여넣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맨 아래쪽에 보시면 그림 형식이라고 보이실 거고요. 그림 형식에 가셔서 연결하여 그림 붙여넣기라고 오른쪽에 맨 아래 표시가 되어 있죠. 클릭 한번 하시면 연결해서 그림 형식으로 붙여넣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문제에서 원본 데이터는 삭제하지 마시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그림 붙여넣기는 배점이 3점입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 3개 시트 각각 작업하시면 될것 같고요. 총 배점은 네, 기본 작업은 5점, 10점, 5점, 20점이 되겠죠. 다음은 계산 작업 가겠습니다. 계산 작업에서는 다섯 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각각에 대한 배점은 8점입니다. 첫 번째 연체료를 구하도록 하겠는데요. 커서를 2, 3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반납 예정일과 반납일을 이용해서요, 연체료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함수는 데이트와 워크데이, 그 다음 데이지 360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함수는 여러분이 직접 선택을 하십니다. 두 날짜의 차이값을 이용해서 연체료를 구한다. 데이지 360을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커서 2, 3셀에 두신 다음에 수식 탭 가시고요. 날짜 및 시간에 가셔서 데이즈 360 위에서 세 번째 보입니다. 아니, 네 번째 보입니다. 선택하십니다. 스타트 데이터에는 반납 예정일이고요. 그 다음 끝 날짜는 반납일입니다. 그래서 C3에서 D3의 값을 뺀 차이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문제에서는 이제 반납일 빼기 반납 예정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데이즈 360 함수에서는 스타트 넘버가 시작 날짜입니다. 원래 반납 예정일이 2월 24일이었는데요. 실제 반납한 끝 날짜는 2월 26일이기 때문에 스타트는 반납 예정일을 넣는 거고요. 반납일은 D3을 넣습니다. 그래서 C3, D3이라고 넣으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연체 날짜가 2일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반납일 빼기 반납 예정일은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야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반납일 빼기 반납 예정일이라고 나온 겁니다. 네, 함수에서는 시작 날짜가 예정일이고요. 끝 날짜가 반납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한 값에다가 수식 입력 줄맨 끝에 가셔서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곱하기요. 곱하기. 시프트 누른 상태 숫자 8 입력하시면 되겠죠? 곱하기 100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연체료가 200원이네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2의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실 겁니다. 사업명, 직위, 외국어, 업무 실적, 인사 국가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진급 여부를 구하는데요. 외국어와 업무 실적과 인사 국가가 각각 75점 이상이면서 셋의 합이 250 이상이면 진급 여부에다가 진급을, 그렇지 않으면 공백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처음부터 if 함수로 쭉 작성해 가셔도 되고요. 나는 좀 어렵다 하시면 end 함수를 통해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저는 if로 먼저 가겠습니다. L3에 놓으시고요. 수식을 여러 개 입력하셔, 함수를 여러 개 사용해야 될것 같아서 그냥 는 수식을 직접 입력하겠습니다라고 equal을 넣었고요. if 만약에요. 가로 열고요. 외국어 업무 실적 인사 국가가 각각 75점 이상이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값을 비교하는데 각각에 대해서 모두 만족을 해야 됩니다. AND 함수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AND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그다음 첫 번째 외국어 점수가 있는 I3을 클릭하시고요.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75라고 넣습니다. 쉼표. 하나의 조건을 처리했기 때문에 쉼표라고 구분해 주시고요. 두 번째, 업무 실적이 있는 J3을 컨택하시고요. 크거나 같다 75라고 넣으시고 쉼표. 단세 번째, K3을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마우스 클릭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방향키 이용하셔서, 왼쪽 방향키 하나 이용하셔서요. K3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75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음 다시 한번 쉼표를 넣겠습니다. 세 개의 값이 각각 75 이상이면서 또 하나 합이 250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합을 구하셔야 되는데요. 이네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쉼표로 구분했고요. 합을 구하기 위해서 sum이라는 함수가 필요합니다. sum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여시고요. 어디서부터요? I3부터요. 방향키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마우스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방향키는 왼쪽으로 I3까지 가신 다음에 Shift를 이용하셔서 콜론을 넣으시고요. 다시 한번 K3까지 갑니다. 그래서 I3부터 K3까지 깜빡깜빡 하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가로 닫으시고요.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250이라고 입력합니다. 네, 크거나 같다 250까지 입력하셨다면 여기까지가 AND에 대한 작업을 처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로 닫아 주시고요. 이 조건에 모두 만족하면 쉼표. 우리는 진급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라고 큰 따옴표 묶어서 진급.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쉼표. 그냥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그다음 if에 대한 가로를 닫으신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 수식을 복사하시면 될것 같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if 함수를 직접 입력해서 끝까지 가는 게좀 어렵다 할수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따로따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요.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제가 수식을 구했던 걸 다시 한번 지우고요. L3에 갖다 놓고요. sum 함수부터 구하겠습니다. 우리 자동합계 가시면 합계라고 있습니다. I3부터 K3까지 범위가 깜빡깜빡하죠. 엔터 누르시고요. 이 구한 값을 sum부터 끝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 잘라내기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잘라내기. 그리고 이제 아까 AND 함수를 통해서 외국어 업무 실적 인사 국가 그다음 합계를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논리에 가셔서요. AND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잘라낸 건 잠깐 가지고 계시고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컴퓨터도 기억하고 있고요. 첫 번째 로지컬 1에서요. I3에 있는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75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두 번째, 우리는 쉼표를 구분했지만 마법사를 이용하시면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돼요. J3이 크거나 같습니까? 75라고 넣으시면 되겠고요. K3이 같습니까? 크거나 같다 75라고 넣으시고요. 네 번째 오셔서요. 아까 잘라놓으셨던 값을 붙여넣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 하시고요.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250이라고 넣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요. 네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곳에는 true, 그렇지 않은 값에는 false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true 대신에 진급, false 대신에 공백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구하셨던 이 true 값을 구하셨던 수식, end부터 끝까지 범위 정하시고요.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잘라내기 하십니다. 그 다음에요. 논리에 가셔서요. 예, if 선택합니다. 그 다음 첫 번의 조건에다가요. 마우스 갖다 놓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 하시면 아까 end 함수 구하셨던 값이 붙여지실 거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출력 값의 진급을 표시할 거고요. 만족하지 않으면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큰따옴표 열고 닫고 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true 값에는 진급이 나올 거고요. 수식을 복사했을 때 false 값에는 공백으로 처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일 출고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총 개수가 있고요. 상자당 개수가 있고요. 저희는 상자에 몇 박스, 몇 상자가 나오고 나머지가 얼마가 있는지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int와 그다음 mod 함수를 이용하고 그다음 ampers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가로를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int는 정수를 구하는 함수죠. 그래서 총 개수와 상자당 개수를 이용해서 몇 박스가 되는지, 몇 상자가 되는지를 구하기 위해서 int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그 다음 ampers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가로 처리하실 거고요.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mod, 모두 함수를 이용하실 겁니다. 먼저 커서를 25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int 함수를 직접 입력하실 때는 equal int라고 입력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는 함수를 이제 함수 마법사 이용하셔도 되고요. int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여시고요. 첫 번째 숫자가 필요하는데요. 저희는 총 개수, C 15셀에 있는 값을 나눌 겁니다. 상자당 20개씩 넣을 거니까. 그래서 상자당 개수로 나누어서 가로 닫으시면 총 나눴을 때몇 상자가 나옵니다. 라고 값이 구해집니다. 그래서 27상자가 만들어집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혹시 나머지, 상자에 넣고 난 나머지 개수가 있는지를 구해서 표시하기 위해서요. 다시 한번 수식 입력 줄맨 끝에 가셔서요. ampersand 연산자 시프트 누르고 숫자 7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큰따옴표 이용하셔서 가로 여시고요. 다시 한번 큰따옴표 닫아주시고요.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그냥 여기까지 하게 되면 가로 여는 작업까지만 붙여 넣으신 거예요. 우린 나머지도 구해서 붙여 넣어야 되기 때문에 ampersand 연산자 다시 한번 입력하시고요. 나머지를 구한 함수 MOD라고 입력하시고요. 총 개수를 다시 한번 아까 하셨던 것처럼 C15셀의 값을 상자당 개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겠습니다라고 예, 직접 입력하실 땐 쉼표 넣어주셔야 되고요. 나눌 숫자 D15셀 넣으신 다음 가로 닫고요. 여기까지 했으면 나머지 다음에 ampersand 가로가 안 닫혀 있죠? 그래서 가로 닫기 위해서요. 맨 끝에다가 ampersand 연산자 넣으시고요. 큰따옴표 묶어서 가로 닫고 큰따옴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자는 나머지가 나오지 않았고요. 수식을 아래쪽 복사하시면 각각에 대한 상자와 나머지 수가 표시가 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직위와 예, 왼쪽에 I열에 있는 직위와 그다음 아래쪽에 있는 직위표를 이용하셔서요. 수령액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수령액은 기본급 더하기, 기본급은 아래지기표에서 두 번째 행에 있고요. 그 다음 직위수당 세 번째 행에 있고요. 그 다음 가족수당을 더해서 수령액을 구하고자 합니다. 커서는 K15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우리 수식 탭에 가시면 찾기 참조 영역에 H룩업을 이용합니다. 작성된 표가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H룩업을 이용하시는 거고요. 첫 번째 찾는 값은 직위를 이용해서 I15셀의 값을 가지고요. 아래쪽에 있는 표, 직위표를 범위 정하시는데요. 직위표의 범위는 직위를 포함하셔도 되고요. 직이라는 거는 지열을 포함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실제 데이터만을 가지고 작업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범위 정한 상태에서 지금 참조하는 직위표의 위치는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할 겁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 현재 구한 값을 가지고 아니 그 참조하는 표에 가서 우리가 가져올 값은 직 기본급을 가져올 겁니다. 두 번째 행에서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라고 0을 넣습니다. 보통 숫자의 값을 뭐 직이 이렇게 정확하게 사원, 대리, 과장, 부장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을 땐 0을 넣으시고요. 구간 안에서 데이터를 찾을 때 숫자 0부터 10 범위 안에서 11부터 20 범위 안에서 이럴 때는 마지막에 값을 생략하시면 돼요. 현재 구한 값을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각각의 직에 해당한 수령액이 구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수식 입력 줄맨 뒤에 가셔서요. 더하기 하시고요. 찾기 참조 영역에 H룩업 가셔서요. 찾고자 하는 값 직위를 가지고 그 다음 직위표에 가셔서 항상 같은 자리 F4 눌러주시고요. 우리가 가져오고자 한 값은 이제 직위수당 세 번째 행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넣으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제는 직위수당이 구해져 있고요. 마지막으로 수식 입력 줄맨 끝에 가셔서 더하기 가족수당이 있는 J15셀 선택하시고요. 수식을 아래쪽으로 복사해 주시면 기본급과 직위수당과 가족수당이 더해진 값의 수령액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경시대 문제고요. 성별 점수가 있네요. 문제에서는 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여 1위는 대상, 2위는 금상, 3위는 은상, 4등은 이제 4위는 동상,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함수는 if error와 choose와 rank 함수가 있는데요. 먼저 순위부터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이 27셀 선택하시고요. 함수 추가에 통계 가셔서요. 랭크 함수를 찾습니다. 그다음 순위를 구하고자 한 값은 D27셀 바로 왼쪽에 있는 값을 가지고 비교할 대상은 본인을 포함해서 모든 점수가 들어가는데 비교할 대상의 위치는 항상 전체적으로 똑같이 비교할 겁니다. 고정된 위치입니다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점수가 높은 사람이 1등이기 때문에 내림차순을 구할 겁니다. 세 번째에서는 내림차순일 땐 생략하시면 돼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현재 데이터에 대한 순위가 구해져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1등의 대상, 2등은 금상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이 27셀에 구해진 랭크 함수를 범위 정하셔서요. 잘라내기 하겠습니다. 그 다음 찾기 참조 영역에 가셔서요. choose 함수 선택하시면 choose에는 첫 번째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숫자는 조금 전에 랭크 함수를 통해서 구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 그다음 1등에는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숫자 1에 대해서는 순위를 구했는데 숫자 1, 1등이었습니다. 대상이라고 할 거고요. 2등은 금상, 그다음 3등은 은상, 4등은 동상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값을 쭉 입력해 주시고요. 1, 2, 3, 4 순서대로 값을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면 얘는 4등이기 때문에 값이 정상적으로 동상이 나옵니다.
아래쪽 수식했더니 4등을 벗어난 데이터에는 이렇게 에러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에러 값을 처리하기 위해서 if 에러를 이용해 가지고 만약에 에러가 있다면 공백으로 처리합시오라고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이 27셀에 구해 놓으셨던 수식을 전부 다 범위 정하시고요. 잘라내기 합니다. 다음 논리에 가시면 수식의 논리에 가시면 if error라고 있고요. 그 다음 값에다가 조금 전에 구하셨던 값을 붙여 넣으시고요. 네, 혹시 값에 에러가 있다면 저희는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해주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에 아래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네, 1등, 2등, 3등, 4등은 정상적으로 값이 표시가 되고요. 아까 오류가 있었던 부분에는 공백으로 처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 작업은 5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각각에 대한 배점은 8점이고요. 시험에선 자주 출제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 함수는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인수가 필요한지 알아두시면 시험장에 가셔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계산 작업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